오늘은 강동 서울 패션 스마트 센터에 왔습니다. 제가 오늘 만들 거는 이렇게 카드 지갑, 가죽 카드 지갑을 만들 건데요. 사실 제가 이 오프닝을 이미 만든 상태에서 찍어서 이렇게 슉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재밌게 봐주세요. 이렇게 가죽이 있었고 여기도 가죽이 있었는데 저는 이걸 선택했습니다. 완전 기대돼요?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죠? 네, 아까 전에 하신 거 봤는데 재밌어요. 헤드가 올라오면 지금부터 한 5초간 기다릴 거예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제 헤드를 옆으로 치우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But you never know it though. You say that I'm crazy, but you don't know me. But you don't know me. You say that it's easy, but you don't know me. 짠, 자랑해야겠다. 여보세요. 그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친절하게 써주셨어. 패턴이에요. 저희 오늘 촬영 지금 가져가세요. 아, 소중하게 가져가겠습니다. 더 있으면 이제 촬영도 맡길 수 있고 아~ 직접 자르시면 다시 또 만드실 수도 있어요. 이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제가 지금 귀엽죠. 써주셨어요. 글씨체도 예쁘신데요. 어, 감사합니다. 아, 글 쓰신 거예요. 아. 이거 약간 그거 같죠? 껌 떼는 거? 아, 중학교 때 지각생들 꼭 이런 걸로 이렇게 껌 떼는 거 했잖아요, 저희. 아시죠? 떼는 부분 PRG라는 기계고요. 네. 가죽이 여러 장 겹치게 되면 이제 두꺼워지니까 그 네. 부분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밑에 부분은 PR을 칠게요. 이렇게 얘를 가죽을 잘 잡고 여기 부분을 잘 눌러서 살짝살짝씩 밟으면 일자로 잘 갑니다. 여기 부분이 안 울어야 가죽이 안 파여요. 그래서 팽팽하게 잘 잡고 이송할게요. 끝까지! 어, 잘하셨어요. 많이 왔는데 괜찮아요. 좀 잘하는 거 같아요. 이거 시간 보여드리고 이거를 펀딩을 직접 해보실게요. 사용법은 얘는 여기 꾹 누르면 펀드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까이 대고 얘는 디바이더라는 도구고요. 네. 가죽 가방이랑 가죽 지갑이랑 다 바느질을 3mm 선에 해요. 아. 그래서 얘는 지금 3mm로 맞춰놨고 이렇게 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긁는 거예요. 이게 3mm 선이래요. 한번 그어볼게요. 그으셨어요? 네. 저희 미신 치러 가볼게요. 여러분 잘했죠 저? 빨리 칭찬해주세요. 얘 마감하는 법은 네. 이 정도 당기고 자르고 네. 라이터로 여기서
좀 잘하는 것 같아. 벌써 약간 완성 가기 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또 꽃놀이하고 왔습니다. 이제 방 옆에 지켜볼게요. 완전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제 미싱 치러 갈 건데 미싱 치러 한번 가볼까? 여기서 여기다가 어떤 실을 껴야 예쁠까요, 여러분? 텔레파시 빨리 보내주세요. 어떤 실이 나을까요? 메이드 바이 띵킹. 그리고 쏙 들어가요.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지? 짠! 지금은 한 땀 그대로 밟을게요. 라운드죠, 이제. 노루발. 페달 옆으로 밀어서 노루발 살짝 들고. 그다음 위치 보면서 살짝 꺾고, 내리고. 한 땀. 조금 꺾고, 한 땀. 괜찮네, 괜찮네. 좀 잘하는 것 같아. 엄청 힘들다. 한 땀. 이렇게. 이거 앞뒤로. 끊어주시면 돼요. 저희 아까 했던 것처럼 물 마감 하고 토콘을 바르고 토콘을 마감 해볼게요. 네. 넣어볼게요. 제품명도 얘기해 주셔야지. 아, 프리다. 이렇게 두고 있다가 계산. 어, 아 이게 안 된다고요? 네, 제가 결제할게요. 네, 좀 기다려주세요. 여기요? 이렇게 하는 거죠.